오. 가셨습니다. 안녕. 안녕. 이런 거 보러 오세요. 안녕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일단 저희 또 사인 CD 들리기로 했으니까 들어야죠.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가장 본인의 자리를 유지를 잘 하시면서 그리고 열심히 함께 놀아주신 분들께 드리기로 했었는데, 일단 저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저렇게 간절하게 지금 점프를 하고 계신 바로 당신. 당신. 파티셋 잠바 입으신 당신. 학교 점퍼를 입으신 분. 아까 나 너무 잘 보였어. 농구 부으신가요? 점프 되게 높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저기, CD를. 아, 저까지 지금 그러면 갖다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기 맡겨놓을 테니까 본인 누군지 알죠? 카키색 점퍼. 여기 와서 찾아가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승우씨,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저는 저기,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 손 좀 내려주세요. 우리 여기 외국인 학생분, 이거 뭔지, 뭐, 네, 이거 왜 손 드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 you don't understand? 근데 왜 붙여 해석한 거예요? Party people. 그러면 우리 저 외국인, 위너를 잘 모르는 저 외국인 친구에게 위너를 더욱더 하나로 날리고자 저 외국인 친구에게 전 CD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or you. Yeah. 저 외국인 분한테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날 전달 해가지고. 저 친구,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CD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저 외국인 친구한테 이 CD 좀 전달해 주실래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널 위하여 선물. This is for you. Okay. This is for you. Thank you. 자, 다음 우리 진우 씨는 어떤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슬리퍼를 흔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슬리퍼요? 네. 아, 여기 저 약간 뒤쪽에 계신 분이요. 네, 저기 뒤에 계시네요. 파란색 반팔티 입으신, 지금 슬리퍼 들고 계신. 슬리퍼 들고 와주세요. 예. 네. 그 슬리퍼 나중에 받으러 오실 때 여기로 들고 와주시면은. 슬리퍼 네. 들고 가셔야 돼요? 그 뒤쪽에 계셔가지고 지금 바로 전달을 못 해드리거든요. 네. 파란색 티셔츠 입고 슬리퍼 드신 분입니다. 자, 마지막. 송민호 씨. 네. 어떤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가방이나 위험한 물건들을 좀 내려주세요. 사실 여기 약점을 드리고 싶은데 약점을 드리면 또 너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뭐 옆쪽 아니면 아예 뒤쪽 막 이렇게 드려도 돼요. 이렇게요? 네. 그 인상착의만 누르시고 확실하게 딱 콕 찍어주시면 저쪽에 지금 네, 네. 여기 귀여운 머리핀 하고 계신 여기 파란색 흰색 티 지금 분께 드릴게요. 지금 네. 저 토끼기 같은 거 하고 계신 네. 분이요. 자, 네네. 왼쪽 팔에는 파란색, 오른쪽 팔에는 흰색 긴팔티를 입으신 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지만 성기 뵙기 잘하실 것 같아요. 선물 끝났어요? 오케이. 선물 끝났어요. 여기 한 번 더 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좀만 뒤로 갈 수 있게. 네. 자, 한 번만 더. 자, 뒷사람들 한 발씩 좀 뒤로 물러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와 양보. 되게 평화적이에요. 행복한 사회. 네, 아쉽게도 저희는 알지. 그래요, 고마워요. 자,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을 정말 네. 미친 듯이 뜨겁게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명곡을 더 부르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제대로 진짜 큰 목소리로 즐겨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Yeah! 안녕, are you ready? Yeah! 이 정도면 준비된 것 같아. 가시죠. 바로 노래 주세요. Okay. Put your hands up. Hands up. Hands up. 자, 아는 사람들 다 같이 불러요. 안녕, 네. 이런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뭐
안녕하세요. 다 같이.